자 여러분, 정마담의 뉴 에마 R171 SLK 55 AMG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차량은 정마담의 뉴 카, 뉴 SLK죠. RL71 메르세데스 벤츠의 55AMG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자동차 리뷰를 해오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SLK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차량만 3대를 탔었거든요. 55 그리고 200, 350 3대를 탔는데 이번이 네 번째 SLK가 됩니다. 한 번을 리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나오길래 마침 좋은 차량이 한 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숨도 안 쉬고 구입을 했습니다. 딜러 매물은 아니고요, 개인 매물입니다. 자동차 카페에 나와 있던 차량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차량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해서 돈 입금하고 차를 받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받고 나서 좀 많이 머리가 아팠어요. 보시면은 물론 이제 제가 사진을 보고 구입을 하긴 했지만 이게 확실히 실차로 보니까 할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차가 검정 출고부는 맞는데 도색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은 색상으로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색 퀄리티도 좋지가 않은데 보시면 이 물때들 어마어마하죠. 물때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수월 마크에 이 차량이 이제 일본 야나세 버전인데 일본 차량 같은 경우는 전후방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동그랗게 표시가 없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 차량 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범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한 계기라고 하면은 적산거리가 이제 13만밖에 안 됐다. 이 차량이 이제 2005년 출고에 2007년 대한민국 등록입니다. 근데 13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적산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마차휠. 이 휠을 이제 마차휠이라고 하는데 이 휠이 들어갔다. 딱 두 개 보고 샀습니다. 딱 두 개요. 적산거리와 마차휠. 일단 지금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여기에 뭔 오일인지, 오일이 일단 비치고 있고요.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행히 오픈은 잘 됩니다. 오픈 클로즈는 잘 되고요. 자 뒤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방 범퍼가 다르다, 순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뒤에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가 있죠. 이건 정품 범퍼예요. 정품 범퍼인데 머플러도 보시면은 정품 AMG 머플러입니다. 머플러인데 디퓨저는 어디다 해먹은 거야. 원래 이 디퓨저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돌출되면서 나오는 방식인데 이 디퓨저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이 디퓨저 해야 되고 요거 이제 도색. 아니 하나하나 찝어보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 뭐 에어컨은 잘 나와요. 에어컨은 제가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틀어봤는데 에어컨은 잘 나오고 순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아주 칭찬해. 일단 순정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웬만하면은 다른 부분을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 사이드 볼스터 보면은 굉장히 클린하다라는 거, 요런 것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연식이 있는 차량들을 구입할 때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은 외관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외관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실내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실내가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니지만 순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물론 이제 내장재는 많이 해지고 하긴 했습니다. 이 도어 부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매끄럽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본딩이 다 없어져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이 본딩이 다 떨어져서 요거 이제 띄어내고 정확하게 붙여내야 되겠죠. 오픈을 한번 합시다.
실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건 클리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 플러스 클리닝. 보시면은 이런 내장재 부분들도 이제 다 기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가죽 시트. 가죽 시트가 깨끗한데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탄력이 없어 보이고, 저번에 이제 지난번 이제 벤틀리 한 것 같은 이제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좋아서요. 그나마 이 실내가 너무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김프로님이 스캔을 찍고 있는데요. 하여튼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와, 이런 거 순정 디플렉터가 달려있다라는 거 아주 칭찬해. 그러니까 외관은 정말 좋지 않아요. 외관은 바꿔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내가 괜찮다라는 거 하나, 그거 하나만 믿고 갑니다. 이거 뭐 광택 다 내야죠, 이거. 아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외관은 전체 광택, 그리고 앞범퍼 교체, 뒷범퍼 교체. 뒷범퍼는 이제 디퓨저만 교체 정도. 실내는 클리닝, 보건, 뭐 전체적으로. 아니 하나하나 따지니까 엄청 많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스캔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뭐 있나요? 어떻습니까? 다시 찍어보고 있습니다. 다 폴트네요. 근데 다 폴트로 나오더라고요. 정상은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스캔을 찍어보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진짜 차가 잘못됐던가. 의아해서 지금 다시 해보는 건데. 아, 의아해서? 네. 다 폴트라서? 네. 처음 봐서. 야, 정상이 하나도 없어. 삭제를 다 시키고요. 제가 다음에 여기 그 네. 실내 복원할 때 네. 들어가고 다시 한번 찍어보죠. 겁주지 마시고요. 자, 이건 편집. 편집. 야, 씨, 이게 뭐야. 다 폴트요. 자, 일단 가지고 왔어. 돌이킬 수 없어. 폴트가 많든 적든. 돌이킬 수 없어. 만들어야지 뭐.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그나마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작업할 거를 이제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이 차가 얼마나 예뻐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인사시켜 드릴 겸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뉴 시즌 SLK 복원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찍어. 아니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증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게 지금 진짜로 이상이 있어서 뜨는 것 같아? 아니면 느낌 있잖아, 느낌이. 이게 명확하게 확답을 지을 수 없네요. 애매한 부분입니다. 애매. 일단 저기 저 삭제는 했죠? 네, 삭제는 했죠. 오케이. 몇 개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오케이, 알았어.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해보자. 오케이. 컷.